아니 왜 자꾸 오게 만들어요? 문제 있는 사람을. 아니 아까 달려드는 거 봤잖아요. 있잖아요. 아예 못 오게 막아야죠. 경호실에서 이거 알고 있어요? 아니 아까 달려드는 사람 있었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? 여러분들 이재명 당 대표를 뭐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경찰서 열어 끌고 와요. 저 사람 아까 후보한테 달려든 사람인데 경찰이 안 막고 있습니다. 못 오게 해야 된다고요. 아까부터 계속 이재명한테 할 말 있다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들. 주시하세요, 여러분들. 경찰도 열로 오지 못하게 해야 돼.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경찰이 데리고 와요, 열로.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. 저 사람 아까 후보한테 달려든 사람입니다. 절대 못 오게 막아야 돼요. 많은 일 하는 우리야. 아, 경찰들이 계속 안 막고 계속 열로 들여보내. 왜 그래? 왜 저러는 거야?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옆에 있을게요. 아니 알겠어요. 안돼. 저희는 지금 협조해 주세요. 힘이 한 사람입니다. 협조해 주세요. 아, 이게 교통사고가 났어요, 지금. 사고 났어요. 사고 났어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사고가 났어. 위로 올라가세요. 자, 위로 올라가세요. 네. 내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조심해야 돼요. 교통도 조심해야 되고, 아까 저기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. 사고 났습니다.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지. 자, 국민의 좀. 저 사람은 계속 경찰들이 즉 안에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. 이 놓치지 마 해봐. 막을 거면 제대로 막으세요. 지금 왜 자꾸 이 국정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요? 아, 네네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막을 거면 제대로 막아야지.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. 들어오게 막으면 안 되지. 아, 이 대표님이 어느 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? 저쪽으로 오신다. 국민 면역으로 오신다. 좀 늦게 하더라도 저 이재명 당대표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제대로 막는지 보고. 안 돼. 저 아까 그 후보들한테 달려들었어요. 저 사람이 후보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고 있는데 지금 군중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됐지. 아, 이재명 후보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이 저 막고 있는 거예요. 네, 어쨌든 지금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어쨌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. 네, 경찰들이 여기 지금 아직 경호하시는 분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막아야 돼요. 저런 사람은 아까 후보한테 달려들었다니까. 이재명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아까 저 경찰들은 경호 이재명 당대표를 경호하는 인력들이 아니라
여기 지금 상도동 경찰서에서 지연 나오신 분인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잘못된다니까 왜 자꾸 아니 왜 자꾸 오게 만들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아니 아까 달려드는 거 봤잖아요 아예 못 오게 막아야죠 경호실에서 이거 알고 있어요? 아니 아까 달려드는 사람 있었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 대표를 뭐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경찰서로 끌고 와요 저 사람 아까 후보한테 달려든 사람인데 경찰이 안 맞고 있습니다 못 오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부터 계속 이재명한테 할 말 있다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시하세요 여러분들 경찰도 열로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경찰이 데리고 와요 열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 아까 후보한테 달려든 사람입니다 절대 못 오게 막아야 돼요 많은 일 하는 우리야 아, 경찰들이 계속 안 맞고 계속 열로 들여보내 이렇게 해야지 경찰들이 써야 된다니까 진작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 왜 꼭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어 아 진작에 저래야지 네 이제 처리됐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경찰들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써 만약에 여기 경호실 직원 있었어 봐 내가 저 사람이 아까 후보한테 뛰어들어가지고 아까 그걸 봤는데 경찰들이 저거를 무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꾸 들여보내면 안 되죠